그 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인생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뭘 하더라도 본인을 못 이겨서 그것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운동은 저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겨서 뭔가 성취할 수 있게 1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2년 정도 복싱이라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못하게 됐어요. 뭔가 누구를 대할 때 겉으로 표시는 못 냈는데 여러 가지의 뭔가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 좀 점점 좀 결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다시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격투기라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왠지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오기심도 생겨서 다시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이 세고 뭐 피지컬이 좋고 이렇다고 다가 아니라 머리가 조금 똑똑해야 돼요. 다음 수와 다음 수를 잘 연결하지 못하면 상대방한테 금세 역전이 되거나 카운터를 맞거든요. 약간 좀 서로 수싸움하는 것? 매일매일 바쁜 건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와중에 우리에게 5분이나 10분이란 시간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격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의 체력 단련, 내가 나를 이기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조금씩 가져본다면 본인이 몸이 좋아지거나 뭔가 이러면서 정신 건강까지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잠깐 잠깐의 시간 동안 운동이 비슷한 동작이라도 하신다면 여러 가지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 제가 권유해드렸던 종합격투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또 새로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